글렌델 중앙도서관 앞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소녀상이 건립된 지 5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노를 참는 듯 꼭 움켜진 두 주먹. 맨발은 상처받은 자존감과 인권을 상징합니다. 해외 최초로 세워진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바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I wasn't quite aware that the Japanese had engaged the Korean women into slavery. So it's a, I think it's a very sad episode. It's something that we have to bring up to our daughters and to the youngsters today, you know, so they are aware of what happened during those times.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 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극우파들은 전 세계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는 등 사과는커녕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물밑으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세들에게도 명확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더 크겠죠. 소녀상 건립에 앞장서온 가주 한미포럼은 주류사회에 더 알리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용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대학교들을 중심으로 위안부 전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8개 주에는 전혀 이런 문제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타주에 계시는 동포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함께 좀 도와드리면서 자기 주에 이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한인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평화의 소녀상. 이번 주 토요일 건립 5주년을 맞아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선 그림 전시 등 각종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